Welcome back to Start English. 안녕하세요. EBS FM 아침 7시부터 20분 동안 본방입니다. Start English Level 1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유튜브 통해서 조금 더 보강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9월 4일입니다. 금요일인데요. Let's keep our fingers crossed 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자, 이게 fingers, 손가락이 fingers인데 그 중에서도 둘째, 그 다음에 셋째 손가락을 요렇게 이렇게 겹치게 되면은 이게 바로 제가 crossing my fingers가 되는 거거든요. I'll keep my fingers crossed 하게 되면 내가 내 두 손가락들을 이렇게 교차된 상태로 둘게 이런 말이 됩니다. keep 이란 말은 그 상태를 유지한다는 뜻이 되거든요. I'll keep my fingers crossed 이 말은 잘 되기를 바랄게 이 말이 됩니다. 그래서 let's keep our fingers crossed 하게 되면 우리 손가락을 이렇게 걸어서 각자 걸어서 잘 되기를 바라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행운을 빌자. 자, 이 중에서 I hope things go back to normal soon 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things라고 하는 건 돌아가는 전반적인 상황을 가리킵니다. 여러 가지 일들, 이 일들이 상황이 go back, 돌아가다, go back to normal. normal, 요즘 뭐 new normal 시대다 이런 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정상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많이 달라지고 있죠, 이제는. 그래서 뭐 new normal 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는 go back to normal 하나의 표현입니다. 정상으로 돌아가다. go back to normal. 그러기를 바란다 라고 해서 I hope things go back to normal soon 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상황이 정상으로 빨리 돌아가길 바라고 Let's keep our fingers crossed. 그래, 우리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보자 라는 뜻으로 Let's keep our fingers crossed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자, 응용해 볼게요. One more step 코너에서 보게 되면 자, 여기서는 너는 뭐뭐일 것 같니? 라는 패턴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Do you think? Do you think? 하게 되는데요. Do you think? 다음에 주어와 동사로 이어서 문장을 말하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야, Jack 하고 Jane 하고 둘이 서로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 사이인 것 같아? 라고 할 때 Do you think? 뭐뭐인 것 같아? Do you think? Jane likes Jack? Jane이 Jack을 좋아하는 것 같아? Do you think Jane likes Jack?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Do you think?까지만 말하면 너 그런 것 같니? 그 다음에 제인이 잭을 좋아하다 라는 걸 뒤에 붙여서 말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어떨까요? 자, 요즘 그 코로나에 대한 치료법 개발에 뭐 굉장히 다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치료법을 곧 찾아낼 것 같아? 라고 묻는다면 Do you think? 먼저 한 다음에 They will find the cure soon. They will find the cure soon. 를 이어붙이면 되겠습니다. Cure가 치료법이란 뜻이니까요. Find the cure. 치료법을 발견해내고 찾아낸다는 말이 되겠죠. 자, 뭐뭐이면 좋겠어 라는 말 I hope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Jack하고 Jane이 서로 좋아하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자면 I hope Jack and Jane will like each other. I hope Jack and Jane will like each other. 자, each other라는 말은 서로서로, 끼리끼리 이런 말이 되는 거죠. 특히 두 사람 사이에서 말할 적에 끼리끼리 서로서로. 그래서 each other, 서로. like each other, 서로를 좋아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I hope Jack and Jane will like each other. 또 이거 어떨까요? 그들이 치료법을 곧 찾아내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I hope they find the cure soon. I hope they find the cure soon.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나머지 문장도 많이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영어와 함께하세요.